이제 우리 추억의 놀이로 승부를 가리는 놀이를 해보자. 하나, 한 개. 나 재미없어. 나 오버워치 할래. 아, 너무 재밌었지, 그치? 맞아, 맞아. 얘들아, 어때? 네? 한 권의 책을 만들어 본 소감이? 회의에서부터 교정, 디자인, 그리고 인쇄까지. 책 한 권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성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니까 병광이 완전 감동 먹었잖아요. 감동했잖아. 저는 특히 제가 이 손가락으로 버튼 하나 딱 눌렀더니 우리 얼굴이 막 이렇게 많이 있는 거 그거 진짜 멋있었어요. 맞아. 그래. 사랑하는 온달 평강아. 왜요?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을 만들어냈다는 게 쌤은 정말이지 너무나 대견하고 뿌듯하다. 이 정도야 뭐 별것도 아니던데요. 맞아. 너희들 그냥 버튼만 하나 눌렀을 뿐이잖아. 옛날에는 말이야 얘들아, 책을 만드는 과정이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지금은 인쇄하는 과정이 얼마나 편해졌는지 쌤이 알려줄게. 따라와! 우후! 우와! 탱크! 아까 봤던 인쇄기랑 겉모습은 살짝 다르긴 하지만 활자를 만드는 주형기부터 인쇄하던 기계, 그리고 만들어진 인쇄물을 책으로 만드는 재책기까지, 생긴 건 되게 오래돼 보이고 투박하지만 이것도 엄연히 인쇄기란다. 여기서 퀴즈! 오랜 세월 동안 이 인쇄기를 통해서 만들어진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뭘까? 아, 정답! 나란 말씀이 훈민정음. 아, 온달아 너무 멀리 갔어. 정답! 용비어 천가! 아, 너네 역사 공부를 어떻게 한 거야? 아주 좋은 힌트를 하나 줄게. 학교에 다녔던 어떤 학생이라도 이 책을 보지 않은 사람은 없다. 이 쌤도 학교 다닐 때 이 책이 닳도록 아주 열심히 봤었지. 정답! 만화책! 정답은 바로! 바로! 교과서야. 어? 어서? 그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 시절부터 쌤이 어린 시절까지 그 모든 교과서들을 다 이 기계로 만들었다는 사실 너희들 몰랐지? 네! 라떼는 말이야, 설명해 주려고 했는데 설명할 방법이 없네. 안 되겠다 얘들아, 우리 옛날 교과서 박물관으로 가보자. 뭐야, 엄청 귀여워. 뭐야 얘들아. 여기가 바로 쌤이 어렸을 때 다녔던 학교 교실이란다. 아니, 선생도 옛날에 저희처럼 이런 교실에서 교과서로 공부를 하고 그러셨다고요? 당연하지. 이 교실에서 철수, 영희, 바둑이, 멍멍. 그러고 보니까 우리 책이 나올 출판사에서 우리나라 교과서가 최초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설쌤이 봤던 교과서, 그리고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초등 국어 교과서도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평강의 마음이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아, 그나저나 저는 학교 하니까는 급식이 생각나요. 라떼는 말이야, 급식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었어. 어? 너희들 난로에 데펴먹는 추억의 도시락 맛 모르지? 난로에다가 따끈따끈하게 데펴가지고 얼마나 맛있게요. 쌤 시대에는 급식 없었구나. 이걸 먹었구나. 쌤이랑 아주 먼 기분이네요. 설쌤은 그러면 이런 교실에서 공부할 시절에요, 어떤 걸로 놀았어요? 쌤 어린 시절 놀이가 궁금하구나. 그렇다면 추억의 놀이 대결을 한번 펼쳐볼까? 오! 얘들아, 이제 우리 추억의 놀이로 승부를 가리는 놀이를 해보자! 자, 봐봐! 하나! 한 개! 나 두 개 차면 되는 거지? 나 재미없어! 나 오버워치 할래! 여기 책은 우리 거랑 비슷해. 오,
그치? 이 책들은 뭐예요? 쌤이 옛날에 학교 다니던 시절에 보던 책보다 훨씬 더 낡은 책들 같아요. 그치? 네. 이것이 바로 국보 325로 지정된 월인 청강지국이야. 세종대왕님께서 직접 만드신 참불가로 한글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엿볼 수 있지. 한 글자 한 글자 직접 새겨넣은 금속 활자로 인쇄했었어. 엄청나게 많은 혼과 열정을 다 쏟아 부어서 조상님들께서 만드신 거야. 그렇게 노력을 하셨으니 우리가 이 기록물을 지금도 볼 수 있고 지금에 있어서 인쇄술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를 하게 된 것이지. 우와, 완전 짱짱이다. That's great. 킹왕짱. 아, 킹왕짱. 인쇄 시작합니다. 우와, 얘들아, 오늘 책 만드느라 진짜 수고 많았어. 진짜 재밌었어요. 평강이 너무 예쁘지? 나도 귀엽게 잘 나왔어. 맞아, 맞아? 온다리도 평강이도 다 잘 나왔어. 맞아. 자, 그럼 이제 우리 책에서 만나요. 와, 안녕. 책에서 잔뜩 볼 수 있답니다.